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맛있어 먹하! 내차 언제 만들어지냐? 여기 엔진 이거 이제 달기 전에 여기 보면요, 여기 옆에다가 여기 꼽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사왔어야 되는 거래요. 아, 나 진짜 억울한 게요. 제가 진짜요. 이것도 여기다가 꽂을 수 있을 텐데, 다 뜬다. 다행히 엔진을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엔진을 다시 조립하지는 않아도 돼서 정말 다행인데. 떡. 아, 이거 어떡하냐. 저거 조여야 되는데. 구멍이 쏭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아, 고개를 들이밀면 되지. 일단은 저거 기름이랑 어차피 사와야 되긴 하거든요? 이 중간에 걸쳐서, 아! 쓴 건데 이런 거야? 어떡하지?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 옆에 붙어가지고요. 머리 이렇게 들이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낮춘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조이면 되는 것이요? 맞아. 안 조인 거 있나? 안 조인 거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저기 안 조였다! 여기 안 조였네, 보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만 거, 저기 보이시, 아! 조금 더 앞으로 밀까. 아, 잠깐만, 저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저거를 사와야 돼요. 사오려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돼.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려면은, 아, 근데 이거 돈이 있어야지 살수 있을 텐데. 돈이요. 돈이 되게 애매하네. 여기 보니까 제가 이게 왜안 됐나 보니까 여기도 여기 나사가 있는데, 뭐야, 왜 나사 올라가 있어. 이 녀석도 맞는 그 크기가 있을 거예요. 왜 올라가 있냐, 친구야? 내려와봐, 일단. 내려와서 저기에 맞는 나사를 찾은 다음에 일단 꽂아놓고, 그 다음에 저거를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일단 사러 갈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저 파란색 봉고차 끌고 가고 싶은데, 근데 기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갈것 같아가지고. 파란색 봉고차를. 좀더 작은 건가? 요거다, 요거. 그렇지, 이거지. 내려가지고, 쪽. 조금 더. 쪽. 됐나? 됐다. 아니야, 안 됐어. 조금 더? 아니야, 좀 올려야 돼. 쪽. 됐나? 아니야, 조금 더 올려야 돼. 쪽. 됐다. 오, 됐어. 됐어. 이제 요거를 살짝 앞으로 당겨서 딱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꽂아주면은, 걸렸니? 걸린 거 맞니? 안 걸린 거 같은데, 왠지. 얘는 여기를 들어서, 딱 놔주면은, 안 껴졌잖아? 안 껴졌는데요? 전혀 안 껴졌는데, 이거? 전화 왔다, 잠깐만요. 전화 받고 일좀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돈이 벌리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혔대요. 뚫어달라고! 잘 됐습니다. 어디죠, 근데? 오케이. 알았다니까요. 어딘데요? 어디냐고! 녀석, 이거 어딘지도 말하나. 알았어, 일단 갈게요. 일단 잠깐만요. 제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좀 먹고. 자, 어딘지 알아보니까요, 그 빨간색 자동차에 막 불타는 모양 자동차 있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더라고요. 걸로 가야 되는데, 걸로 가는데, 그냥 차를 끌고 가면 안 되고, 저번에 봤던 저 똥차 있잖아요. 똥 푸는 차. 그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차. 저거 타고 갔다 올게요. 요거를 타고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맞다, 저장하고 갈 걸. 아니야. 괜찮아. 일단은 오늘은 돈을 좀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차를 가고 와서, 똥을 퍼준 다음에,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돈을 진짜 주려나? 이거 패스트 수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 타가지고,
야, 왜 이렇게 못 들어가냐? 아우, 문 닫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드라이빙 모드 먼저 들어가고, 일단 문 열어놓고, 시동 어딨어? 라이트. 여깄다. 아닌데, 이거? 여깄다. 돌려! 됐다! 한 번에 걸렸다! 자, 문 닫고요. 기어. 이게 뭐야, 레인지? 기어 어딨어? 와이퍼? 그거 어딨어요? 그거 파킹 브레이크 풀고, 그렇지. 잠깐만, 길이 어디였지? 일단 가볼게요. 아, 기어 올려야지, 기어. 일단, 1단으로 해놓고 갈게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시속이 요거는 몇 킬로까지 올라가지? 아, 이거는 되게 차가 커가지고, 애초에 이거는 뭐냐? 레인지는 뭘까요? 이거 뭐지? 위아래로 올리는 누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기어 2단으로 올려! 되게 막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속도가 안 올라가지? 아, 올라간다. 야, 이게 속도 제한 같은 거구나. 너무 빨리 가면은 큰일 나요. 일단은요, 제가 거기 도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이 차 타고 가니까 조금 느낌이 틀리지 않나요? 파랑색 봉고 차는 너무 안정감이 없었는데, 요 차는 그 차라리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 차가 커서 그런가? 좀 더 빨리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안전 제일이에요. 뭐든지 안전 제일입니다. 무조건 안전 제일이에요. 왜냐구요? 안전이 안전하지가 않으면은, 안전이 안전하지가 않으면요, 네, 위험한 것이에요.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구나. 안 돼! 안 돼, 몇 시간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자동차 대충 어떻게 조립하는지 대강 다 알아가지고 다시 해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한 번은 다 만들어 봐야지. 아직 내 차, 새 차 만들고 시동도 안 걸어봤는데 뭐 벌써부터 다시 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절대 안 되죠. 일단은 똥부터 치우고 돈을 번 다음에 상점에 가가지고 그거를 사서 돌아오는 거야. 와, 엄청 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멀리 가야 되네. 안 돼요, 너무 멀어요. 그냥 먼 게 아니라 엄청 멀어요. 와, 이거 너무 먼데. 아, 잠깐만요. 조심해요. 너무 느리잖아. 게다가 이렇게 가면 언제가 60으로 가요, 60으로. 잠깐만, 이건 80인 것 같은데. 왜 80으로 가버려. 아니야, 80 가지 마세요. 조심히 가야 돼. 조심히 가고 싶지만, 근데 너무 답답해.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안전속도를 지켜면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전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면은 도착하는데 정말 한 20분 걸리거든요. 아, 맞다, 일단 제가요 도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럼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이고, 뭐 조그만 차가 그 드립다 박으면 어떡해요. 사고 난단 말이에요. 하여튼 큰일 난다니깐요. 큰일 날 사람이네 저거. 어쨌든 여기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어딨지? 요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가 그 배수구예요. 여기 이제 똥을 치워주면 되는 건데, 똥을 어떻게 치우지? 일단은 주차를 잘 해야 되는데, 후진으로 놓고. 잘못 봤다. 거꾸로 났다. 일단은 이렇게 돌아서 차를 돌려서 조금 세우도록 할게요. 왜냐면 똥 푸는 기기가 똥구멍에 달려 있으니까, 똥구멍이 아니라 뒤에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못 가. 이렇게 못 가는 거야. 힘 좀 내. 너 엄청 큰 차라고. 부셔버려. 그리고 그렇지, 좋았다. 그 다음에 이거 내 차 아닌가? 이거 내 거랑 똑같은 차 아닌가? 여기에 수리 맡겼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돌았다. 안돼, 반대로 돌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반대로 했어. 진짜 핸들이 아니라 굉장히 헷갈리네. 뒤도 안 보여가지고 차가 너무 커요. 차가 이런 차는 몰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자,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렇지. 와, 됐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동을 끄고요. 아니지, 시동을 끄면 안 되지. 시동을 끄면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 디포 렌탈라? 레어 리프트 X? 하이드라 펌프. 어느 게 킨 거지? 이게 킨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거거든요? 호스 주세요. 호스 안 잡히는데, 호스가? 잡힌다. 호스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똥 푸는 거예요, 똥 푸는 거. 뚜껑 이렇게 열고, 아, 이게 꽉 찬 거네. 호스를 잡아서, 넣어주면은, 오, 들어간다. 우와! 오! 우와! 똥물이야, 똥물. 이게 똥물인 것이에요. 더 많이 퍼. 어디까지 퍼야 되는 거지? 이거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수가 들어가야지 저게 계속 들어가지니까. 아이고, 너무 멀리 했다. 차를 뒤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해가지고. 조금만 더. 됐어. 파킹 브레이크 켜고, 내리고, 문 열어주세요. 오, 됐다.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아닌가? 와, 얼마나 긴 거야, 이거? 와! 엄청 길어. 오! 오, 짱 길어. 여러분, 똥통에 빠지는 꿈을 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정말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은 무엇을 한 걸까? 똥통을 어떻게 치우면 되는지 알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그 꿈속에서 갈 때 요 가스통을 안 가져갔더라고요. 가스통을 갖고 가야지 가스도 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사올 수 있고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하는 건데 다시 갔다 돌아야 됐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역시 꿈속에서 한 번 하고 나니까 이렇게 똑똑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 잠깐, 근데 이거 일단은 여기다 놓고, 전화가 아직 안 왔거든요. 전화가 와야 가는데, 의자든 오늘은 똥통에 빠져서 기절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꿈을 꿨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곳이야. 아, 먹을 거나 좀 먹어야지. 우유 어딨어요? 우유 주세요. 우유 좋아. 꿀꺽. 꿀떡. 떡! 깍대기는 제가 나중에 다 그 분리수거를 할 거니까. 근데 와, 빈 우유가을 저까지 던진다고? 대박이네. 이거 뭘까요? 빈깍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똥 푸고 그것도 딱 사오고 해가지고 엔진도 딱 장착하고 마저다 조립을 마무리를 해가지고서 저기 차를 완성을 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분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거의 다 썼어. 얘는 뭐지? 거의 다 했어. 다 했어. 진짜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네. 끝났어. 헤드램프. 그다음에 뒤에 왼쪽. 여긴가? 그렇지, 램프도 달아주고
배터리를 근데 새로 사온 게 있는데 새로 사온 걸 껴주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그쵸? 됐다 전화 왔다. 아이 전화 왔는데 이거 아이 밤에 가야 되는데 일단 받아볼게요. 알겠어요. 하수구가 꽉 찼다고? 어쨌든 일단 다음 시간에 정말로 깨끗하게 하수구 청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물러날게요. 안녕. 안녕.